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가 금리 인상과 다양한 악재 속에서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2021년 정점을 찍었던 아파트 가격이 2020년, 2019년 과거 가격으로 회귀 중이죠. 송도와 청라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15클럽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1년 15클럽에 가입한 단지들이 불과 1년 만에 상승 분수억씩 반납 중인 거죠. 최고 11억 3천만 원까지 찍었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7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해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최고가 12억 5,500만 원까지 찍었던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84제곱미터는 어느새 호가 7억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매수세 실종에 있죠.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 다급한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리고 내린 가격이 결국 시장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도 함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매물은 늘고 게다가 인천 서구와 송도는 지금 입주 폭탄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도 안 됩니다. 특히 2022년을 넘어 2023년까지는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라 더더욱 힘들어 보이네요. 지난해 아파트 매수 광풍으로 15클럽에 가입했던 인천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이들 주요 단지 아파트 값이 줄줄이 한 자릿수 업단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대다수 단지가 지난해 상승분을 수억 원씩 반납하며 하락세를 주도하고 그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 1카운티 단지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는 2022년 10월 9억 6천만 원 고층에 실거래됐습니다. 해당 평형대는 2021년 8월 10억 원 5층을 돌파한 뒤 같은 달 11억 4천만 원 8층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불과 1년 만에 10억 클럽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10억 원을 웃돌았던 실거래가가 억소리 나게 떨어진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도 곳곳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같은 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전용 85제곱미터는 2022년 9월 7억 5천만 원 7층에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같은 달 직전 거래가인 8억 5천만 원 30층보다 약 1억 원 낮은 가격입니다. 한 달 만에 1억 원이나 떨어진 것이죠. 이 매물은 지난해 8월 10억 5천만 원 20층 의워 15클럽에 가입한 뒤 2021년 11월 11억 3천만 원 26층까지 올랐었습니다. 2021년 9월 10억 4천만 원 24층 의워 15클럽에 가입했던 송도동 송도 에듀포레 프루지오 전용 85제곱미터도 이후 실거래가가 꾸준히 내리면서 2022년 9월 8억 2천만 원 37층에 실거래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 15블록 전용 60제곱미터는 2021년 8월 10억 원 36층까지 거래됐으나 2022년 9월 7억 원 38층에 직거래되면서 1년 새 3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집값을 선도하는 청라국제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네요. 서구 청라동 청라하나꿈에 그린 전용 101제곱미터는 지난달 8억 원 23층에 손바뀜했습니다. 이 매물은 2021년 7월 8억 1천만 원 23층에서 다음 달인 8월 10억 원 21층으로 단숨에 10억 클럽에 가입했으나 불과 1년 만에 10억 원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대표 대장주인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84제곱미터는 현재 호가가 7억 2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 매물은 2021년 7월 10억 5,800만 원 16층으로 15클럽에 가입하고 2021년 8월 12억 9,500만 원 23층으로 청라지역 국민평형 최고가를 썼으나 이후 실거래가가 꾸준히 내려 2022년 3월 8억 6천만 원 20층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해당 평형대는 현재 일부 저층부를 제외하고 7억 5천만 원대의 매물이 다수 나왔으나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2억 6천만 원 31층까지 거래된 청라동 청라더샵 레이크파크 전용 107제곱미터고 호가가 10억 5천만 원 선까지 내려 10억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가 발악세는 인천 지역 내에서도 두드러져 보이네요. 2022년 9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인천에서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역시 인천 평균 낙폭을 웃돌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매수세가 실종된 채 매물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연수구 송도동 매물은 2,834건으로 올 초 대비 1월 1일 36% 가까이 2,082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구 청라동 매물도 1,195건에서 1,576건으로 32% 가까이 늘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입주 예정 물량도 상당해 집값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228가구에 그친 연수구 입주 물량은 2022년 752가구로 증가하고 2023년 5,550여 가구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도 5,000가구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위치한 서구는 검단 신도시 의원시티를 비롯해 올해만 1만 9천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행히 청라국제도시 자체는 아파트 입주는 거의 없고 오피스텔 입주 물량만이 대기하고 있죠. 인천의 상급지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꼽히는 두 도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신도시죠. 청라신도시는 2020년까지는 상급지로 꼽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2년간 급등했던 집값과 다양한 정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프라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일찍이 TV에 자주 노출되면서 인천의 강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천 최고 상급지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두 국제도시가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10억이 넘었던 아파트들은 이미 10억 미만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내려가지만은 않겠죠. 2023년에도 일단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 매매나 전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방위적인 시세를 서치하시고 타이밍을 천천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성급하게 빨리 들어갔다가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